안녕하세요. 이지 일렉트릭의 연구맨입니다. 저희 팀에서 만든 전기기사 가년도 책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예약 판매 중이지만 많은 분들이 벌써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공학 분야 베스트셀러에 벌써 올랐는데요. 아직 안 사신 분들을 위해서 책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지 일렉트릭 책의 장점이 좀 많아서 찬찬히 시간 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책은 비전공자와 수포자를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기존의 책들은 생략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중학생들이 이거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런 걸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다른 책들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적은 게 이 책의 특징입니다. 전공자 입장에서는 이 책이 상세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이지 일렉트릭 책을 반복해서 보시면은 훨씬 더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르는 것과 아는 것, 그것을 구별해가지고 모르는 것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자격증 취득의 빠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격증 책은 문제 있고 해설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설 맨날 가리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저는 이게 싫더라고요. 수능 책은 문제랑 해설 다 따로 있는데 자격증 책은 문제랑 해설 다 붙어 있으니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책은 문제집하고 해설집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집에는 문제하고 해설 둘 다 있어가지고 해설집으로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문제집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책은 시간을 아껴주는 책입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별표로 중요도를 구분하였습니다. 사실 별표로 구분을 하였지만 다 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다 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나오는 건 먼저 공부하시라고 별 3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별 3개 공부하시고 별 2개 공부하시고 마지막에 별 하나 보시면은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책에는 특이하게 안 풀어도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버려야 하는 문제. 제가 출판사에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 문제는 버려야 할 문제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버려야 할 문제라고 써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편집자분이 아 그래도 이게 책인데 버려야 할 문제가 뭐냐 이래가지고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고난도. 고난도라고 되어 있는 문제는 아예 풀지 마십시오. 다른 거 다 하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너무 전기기사 공부하고 싶다. 그럴 때 고난도 문제를 푸세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냥 이런 문제는 버려야 되는 게 맞아요. 저희 책의 문제집에 고난도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는 풀지 마십시오. 이 책의 문제풀이 강의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책을 구매한 분들만 볼 수 있습니다. 구매를 하신 다음에 카페로 들어오셔가지고 가입을 하시고 등업을 신청을 해주세요. 저희 책은 또 편리하게 비교해서 외워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개념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전기기사, 회로이론, 제어공학에서는 답만 외워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답만 외울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답만 외우세요. 그 밑에 보셔도 되는데 유도 과정이에요. 그 답을 풀기 위한 유도 과정이니까 답만 외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보신 다음에 할 거 없을 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합격하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답만 외울 것의 밑에 부분은요. 제 첫 책이 전투수학이라는 책이에요. 전기기사에 필요한 모든 수학을 정리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항이나 아니면 인수분해 또 한 가지는 사인 코소한 그런 것은 몇 가지만 알아도 되거든. 다 잘할 필요 없이 미분적분도.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면 너무 깝깝하니까 깝깝한 사람들은 그 수학만 기초 수학만 정리한 전투 수학이 많이 필요하지.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이 책을 먼저 썼냐면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에는 많은 수학들이 들어가요. 그런 수학 개념들은 아예 생략되어 있어요. 당연히 수학을 아는 사람이 푸는 문제니까 수학이 없으면 못 푸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저희 책이 물론 해설을 상세하게 달았지만 수학 개념을 다 넣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한 2000페이지 되는데 이게 단가가 안 맞아요. 수학 개념이 들어간 것은 모두 전투수학의 단원을 넣었습니다. 만약에 막히셨으면은 그 단원 공부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전투수학 무료 강의는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그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항정답 문제. 저는 전항정답 문제라고 해도 해설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출제자가 이걸 내야지 하고 낸 건데 보기나 문제가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전항정답 처리를 한 건데 저는 이것도 해설을 넣었습니다. 답이 나오게 조금 변형을 했고요. 전항정답 문제가 저희 책에는 없습니다. 2021년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이 반영됨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변형되고 삭제되고 답이 변경되었습니다. 최대한 유사도 측정을 해가지고 규정 이름만 바꾸는 거는 규정 이름만 바꿨고요. 해설을 좀 바꿔야 되는 거는 다 바꿨습니다. 접지선이라는 표현이 없어졌어요. 접지도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미세한 하나하나도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맞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는 접지선이라는 표현이 없고 모두 접지도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삭제해야 되는 문제도 있죠.
그리고 2021년도에 시험 보실 거잖아요. 신유형 나올 겁니다. 그 신유형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50문제 신유형 PDF 파일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들 다 풀고 할 게 없다 그러면 한국전기설비규정 신유형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2021년도에는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 신유형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유형으로 정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지 일렉트릭은 수험생의 공부 시간을 줄이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정말 쉽고요. 해설집 보면 아실 거예요. 다른 책들과 다르다 이런 느낌 드실 거니까 한번 꼭 보시고요. 시험에서 이긴 사람들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 책으로 공부하셔가지고 함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공부하시다가 오타나 오류를 발견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반영해서 더욱더 완벽한 책을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 일렉트릭의 연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